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애터미에서도 판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효자 상품이고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앱솔루트에서 제 피부에 맞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분들에게 권해드리면 적합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앱솔루트 설명 요 영상 잘 보시고 주변에 앱솔루트를 소개하는 지인들에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셀렉티브로 피부의 시간을 멈추다라고 나와 있는데 셀이 세포잖아요. 액티브는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우리 피부 세포에 활성화를 줘서 피부의 시간을 멈추고 더 이상 노화가 되지 않도록 그 이상의 효과를 줄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의 탄생과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앱솔루트가 탄생되면서 애터미에서는 이 앱솔루트한테 디에이징 시대를 선포했다 이런 말을 붙였어요. 안티에이징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안티에이징 그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고 넘치는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디에이징이라고 붙였고요. D가 마이너스의 의미예요. 에이징은 나이잖아요. 나이를 거꾸로 더 젊어지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안티에이징은 단순히 노화 방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진행된 노화에 대해서도 케어하는 더 젊어지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화장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정제수예요. 근데 저희는 정제수를 쓰지 않고 녹차 에센셜 워터를 기본 베이스로 깔았습니다. 토너, 로션, 앰플 전부 다 기본 베이스가 녹차 에센셜 워터예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은요, 이 녹차 에센셜 워터 하나만 에센스 혹은 토너로 파는데 10만 원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고급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앱솔루트 화장품은 베이스부터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 에이징 트렌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티에이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름 기능성 제품, 미백 케어 제품, 이렇게 기능성 제품들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이상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디에이징은 단순히 주름 미백,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집중 탄력, 톤업, 리프팅, 생기가 돌도록 이런 보습, 수분, 영양, 또 윤기까지 이 전반적인 걸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디에이징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티에이징은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예요. 더 이상 노화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준다라는 그런 제품이 안티에이징이라면 디에이징은 진행된 노화에 대해서 고기능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디에이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디에이징 제품의 목표는요. 피부의 시간을 멈추고 진행된 노화를 케어하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가 50대인데도 피부가 팽팽한 분들이 계시고요. 30대인데도 전혀 관리가 안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거울을 보시고 나의 얼굴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잡티가 있다던가 주름이 있다던가 피부 톤이 다운됐다던가 하는 분들 이 앱솔루트 제품을 통해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디에이징, 어얼리 디에이징 같은 경우는 사전에 노화를 방지하는 것. 건강한 피부라도요. 20대 중후반부터 탄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20대 때 맨날 우리 엄마가 아이크림 발로, 아이크림 발로 이 얘기 맨날 했었어요. 저한테 지금부터 피부를 관리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관리를 열심히 안한 편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32살 때부터 애터미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애터미 제품으로 케어를 해서 지금 40이 다 됐는데 이렇게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대 중후반부터 피부 노화에 대한 예방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름이 생기고 각질이 두꺼워지고 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행된 노화를 얼마나 더 동안 얼굴로 보일 수 있게 케어해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게 일단 주름, 그리고 탄력이 저하되니까 피부 처짐, 다크닝, 같은 것들이 피부에 고민들로 오는데 이건 주름 미백 기능성 제품만으로 잡기가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이 앱솔루트가 해결해 줄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디에이징 제품의 포인트는요, 단순히 주름 케어가 아니라 주름 케어를 하더라도 이마, 눈가, 팔자 이렇게 다섯 군데 부위에 주름 케어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고요. 잡티도 없어져야 되고 피지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피부 처짐을 반지하기 위해서 탄력, 리프팅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조함이 안 보여야 되고 또 각질도 많이 일어나면 피부가 푸석해 보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케어해 줄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써봐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앱솔루트 한 세트면 이 모든 고민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성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해서 DJ가 무너지면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꺼지면서. 그래서 이 DJ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피부에 턴오버 주기라는 건 이제 세포가 생성되고 죽고 하는 이 주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요소들에 대한 거를 특별하게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안티에이징이 아닌 디에이징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디에이징을 위해서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세트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볼게요. 일단 전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케어하는 기능이 어렸을 때는 재생 능력이 좋은데요. 재생 능력이 아직 좋으신 분들은 수분만 잘 공급을 해주셔도 빨리빨리 피부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저는 상처 하나가 나도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상처가 없어지고 재생이 되는데 그만큼 재생 능력, 회복 능력이 스스로 자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능성 제품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대 분들이라도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많이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앱솔루트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집중 안티에이징 케어를 하기 위해서 타겟팅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 제품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케어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타겟팅이 되는지 제가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킨케어 6 시스템 같은 경우 이 애터미 4대 기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대 기술은 이 앱솔루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두 가지 기술을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일단 4대 기술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고순도 정제 기술이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 뉴스에 나왔던 기술이에요. MBC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도 찾아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녹차가 굉장히 피부에 좋은데 산화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녹차에서 유효 성분을 뽑아내면 시커멓게 돼요. 시커멓게 되니까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러면 까매지잖아요, 화장품이. 그래서 조금밖에 못 집어넣는데 이거를 고순도로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원자력 연구원 기술로. 그래서 기존 화장품보다 많이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죠. 많이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피부에 좋겠죠. 그래서 녹차의 산화 물질은 줄이고 유효 성분만 고농축해서 집어넣은 기술이 바로 고순도 정제 기술이고요. 후리시바이오 기술 같은 경우는 허브를 따자마자 허브가 산화되기 전에 생허브에서 빠르게 신선한 유효 성분을 추출해내는 기술이에요. 신선한 허브의 유효 성분을 고농도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효 기술은 우리가 워낙 발효 화장품이 좋잖아요. 이유는요, 발효가 되면서 입자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흡수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효소를 이용해서 유효 성분을 미세로 분해하고 게다가 그냥 단순 곡물 발효 이런 게 아니에요. 현미찹쌀을 상황버섯 균사체랑 만나게 해서 발효를 시켜서 상황미수를 얻고요. 동충하초를 또 상황버섯 균사체하고 같이 해서 상황 동충하초를 얻은 건데 이 동충하초가 발효를 시킬 때막 썩는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그런 냄새까지도 싹 잡은 기술이 바로 이 발효 기술입니다. 근데 동충하초가 피부 탄력에 그렇게 좋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핵심 기술이 바로 이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인데 이 피부와 유사한 성분으로 유효 성분을 감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부는요 방어 기제라서 유효 성분이 닿으면 나랑 다른 성분이네 하고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데 닿았을 때 나랑 똑같은 성분이네 하고 싹 집어넣는 그 기술이 바로 다중 액정 캡슐 기술입니다. 이 기술 때문에 애터미 6 시스템 화장품이 과거에 장영실상을 받았었죠. 유럽에서도 극찬한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들어도 와 진짜 화장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기본 베이스로 애터미 기초 화장품들에 깔려있는 기술이고요. 추가적인 기술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 4대 기술에 두 가지 앱솔루트만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특허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전달 기술과 소재 기술인데,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앱솔루트 핵심 기술인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전달 기술이에요. 관역에 화살표가 딱 쏘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유효 성분 중에 얘는 검버섯에 좋은 미백 기능성이야. 딱 들어가면 알아서 검버섯에 가서 붙어. 얘는 주름에 좋은 탄력 성분이야. 그러면 알아서 주름에 가서 붙어요. 그게 타겟팅 기술이에요. 이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기술.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름 미백성 기능 많이 발라도 주름 기능성 물질이 주름에 가서 작용을 하고 미백 기능성 물질이 다크닝에 가서 작용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바르면 알아서 찾아가서 거기에 달라붙어서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빠르겠죠.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셀렉티브 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유효 성분들을 코드를 만들어서 알아서 전달 기술을 통해서 갖다 붙도록.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셀렉티브 기술 때문에 장용실상을 또 받았습니다. 일단 먼저 셀렉티브 코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셀렉티브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게네 가지 성분이 있는데 EGF, 도르민, 요세미티 발효 추출물, 루핀 단백질 이네 가지 성분이에요. 이네 가지 성분을 잘 조합해서 올마이트 코드, 브라이트닝 코드, 리프팅 코드를 만들었어요. 코드를 만든 이유는 이 코드가 있어야지만 이 전달 기술도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네 가지 성분이 어디에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식물성 EGF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예요. 엄청 비싸요. 눈곱만큼만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비싼 성분입니다. 이제 식물이 자라고 재생하고 세포가 자라는 이런 식물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을 정확하게 뽑아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식물성 EGF가 일단 저희 제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도르미는 뭐냐면은요. 식물들 중에서 휴면기가 있는 겨울잠 자는 동물들처럼 세포가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그 휴면기, 어떻게 세포의 성장이 멈췄는데 살아있을까? 이걸 연구해서 뽑아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휴면기인데 살아있다라는 거는 시간이 멈춘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 피부의 시간도 멈추게 만드는 거죠. 세포의 시간을 멈추는 그런 휴면기를 조절하는 물질인 도르민. 요게 또 저희 제품에 쓰였고요. 그다음 요세미티 발효 여과물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산 메타세콰이아 나무에서 식물이 오래 자랐잖아요. 장수. 그래서 이 장수 유전자의 비밀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오랜 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세포의 턴오버 주기 케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루핀 단백질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브릿지 DJ. 피부와 피부 구조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DJ인데 이 DJ가 끊어지면 피부가 탁 무너지니까 그 사이에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J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은 잘안 무너지겠죠. 그럼 주름이 잘안 생기고 팽팽해지는 거야. 그래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성분을 잘 조합해서 셀렉티브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가 알아서 주름에, 다크닝에 갖다 붙도록 만든 기술이 바로 이 전달 기술,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기술인데요. 피부가 있으면 리간드와 립세터를 만들어서 이 주름에 맞는 립세터 모양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에 맞는 리간드 모양은, 유효 성분 모양은 이거. 그래서 딱그 모양에 끼워 맞추게끔 만든 거예요. 다른 데는 맞추고 싶어도 안 맞춰져, 안 들어가. 그래서 타겟팅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런 모양이라는 게 아니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주름에 맞는 립세터, 그 유효 성분인 리간드, 탄력저에 맞는 립세터와 리간드, 다크닝에 맞는 립세터와 리간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번더 요약을 드리자면 올마이트 코드 저희가 이네 가지 도르민, 루핀 단백질, 요세미티 발효 추출물, 식물성 EGF로 이네 가지 물질로 올마이트 코드, 리프팅 코드, 브라이트닝 코드 이세 가지 코드를 만들었고요. 이세 가지 코드로 리간드를 만든 거예요. 리간드. 그리고 이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서 이 리간드가 립세터에 딱 붙도록 그렇게 만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올마이트 코드는 앰플 세럼 아이크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앰플과 아이크림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리프팅 코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탄력, 처짐을 업시켜주는 탄력 저하에 좋은 성분이겠죠. 리프팅 코드는 로션과 영양 크림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영양 크림이 탄력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르신들 중에 탄력 크림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영양 크림을 권해드리면 됩니다. 모든 영양 크림에 탄력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트닝 코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백이 가장 좋은 성분이겠죠. 그런데 미백 성분은요, 화장품 기초 단계 초반에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백 기능성 제품 바를 때는요, 토너 바로 다음에 발라주시거나, 그러니까 아이크림 뒤에 이렇게는 바르지 않으시는 게 좋고, 앞쪽에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미백 기능이 작용을 빨리 하거든요. 대신에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어요. 미백 기능성 제품들이 원래 좀 자극적이에요. 토너 바르고, 세럼 바르고, 로션 바르고 바르면 덜 자극적일 텐데, 효과를 위해서 브라이트닝 코드는 저희 제품 중에 토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코드에는 도르민과 요세미티 발효 추출물 루핀 단백질이 들어있고 브라이팅 코드 역시 이것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앱솔루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젊은 피부를 갖고 싶다. 어려 보이는 피부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피부를 10년, 20년까지 끌고 가시려면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토너. 미백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토너는 정리 단계예요. 정리 단계. 그래서 토너로 정리를 해주고 앰플은 올마이트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백, 각질 개선 전부 다 관리가 돼요. 가장 강력한 앱솔루트 솔루션, 만능 앰플. 이렇게 스포이처럼 짜는 게 이렇게 돌리면 저절로 요 안에 앰플이 채워져 있어요. 위에 누르면 짜지고 발라주시면 되는데 제가 향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뚜껑을 닫잖아요. 닫았잖아요. 다음에 열면 또 채워져 있어요. 닫으면 채워지고 열어서 그냥 스포이드 누르면 떨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앰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르는 게 세럼. 세럼은 속탄력을 한번더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 침입도를 올려주고 주름, 수분, 탄력 모든 걸 집중해서 디에이징 케어를 하는 게 세럼이니까 여러분들 세럼 놓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스킨 로션만 찾는 분들. 차라리 뺄 거면 로션을 빼세요. 로션이 제일 기능성이 떨어져. 사실 로션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외국 제품들 보면 대부분 토너, 세럼, 크림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스킨 로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 너무 단계가 많아요. 좀뭐 빼고 싶다. 로션 빼세요. 세럼 빼지 마시고 양 많다고 로션 쓰지 마시고요. 세럼을 꼭 쓰셔야 돼요. 이게 집중적으로 디에이징을 해주고 이제 피부톤 개선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럼입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앰플, 세럼, 아이 컴플렉스에 별표 쳐 있죠. 이세 가지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션은 이제 속탄력 한번더 잡아주고요. 보습 잡아주고 그다음 아이 컴플렉스, 아이크림으로 겉탄력, 겉주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름이 깊은 곳에 아이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 난 탄력이 부족하다. 제가 어른들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 볼살이 처지거나 눈밑이 처지거나 이런 이렇게 탄력 부족에서 처짐 현상이 오거든요. 처진 부위에 영양크림을 듬뿍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주름과 처짐은 달라요. 주름 케어와 탄력 케어는 달라요, 여러분. 주름은 DEG가 끊어져서 무너진 거예요. 피부가 무너져서 푹 꺼진 게 주름이에요. 그걸 케어해 주는 게 아이크림. 탄력은 처짐. 처짐을 케어해 주는 게 탄력 성분.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주름이 깊다. 목에. 나 미간 주름이 깊다. 미간에 아이크림 발라주시고요. 처짐 현상이 심한 곳. 저처럼 몸이 처짐이 심하다. 몸에 발라주시고. 얼굴에 이런 데가 처진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기만 올라붙어도 얼굴이 확 작아 보여. 나는 얼굴에 처진 부분이 있다. 그럼 얼굴에 영양 크림을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동안 얼굴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마, 눈가, 팔자 이 다섯 가지 부위를 케어를 해주시면 동안 얼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동안 얼굴 관리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오, 동안이에요라고 이야기 들으려면 이마, 눈가, 팔자 주름이 없어야 된다. 요게 취약존이에요. 주름이 가장 잘 생기는. 또 하나 여기 턱 라인, 턱 라인하고 목. 목 주름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 피 처짐 현상이 없어야 동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제 유튜브 보시면 이브닝 케어가 나와 있는데 이브닝 케어 중에 피로 마스크 팩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 목까지 다 해주시면 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앱솔루트 함께 탄력이 최고 쫙 펴줘요. 얼굴 진짜로. 그래서 매일매일 해보시면 주름과 처짐이 고민이다. 100%
100% 얘기가 됩니다.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 주변에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에스테틱 다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효과적이니까 부지런히 아껴 쓰지 마시고 팍팍 바르면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앱솔루트 사용하셨던 분들이 연령대는 여성분 만 35살에서 55세까지 실제로 본인들이 느낀 4주 임상 실험 결과 90% 이상 피부결이 좋아지고 윤기가 나고 탱탱해지고 얼굴 전반적인 이 표정선들이 개선됐고 피부가 달라지고 안색이 좋아졌고 촉촉해지고 이런 걸다 느꼈다는 거야. 생기가 돌고 스스로 이렇게 90% 이상 효과를 느끼긴 쉽지 않거든요. 저희 엄마는 지금 60대인데요. 애터미 사업을 하던 50대, 그리고 제 학부모였던 30대, 40대보다 지금 60대일 때가 피부가 더 좋아요. 신기하게도. 화장을 지운 게 피부가 더 좋아. 정말 아기 피부 같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셀렉티브 기술로 장영실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국내와 독일에서 다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기능성인데도 불구하고 동양인과 서양인 모두에게 자극이 없으면서도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극찬을 받았고요. 물론 앱솔루트가 안 맞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죠. 그중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난 굉장히 예민해요 하시는 분들은 더마나 이런 것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정말 민감성 피부는 기능성이 들어가면 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요. 굳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나는 진짜 동안 피부가 되고 싶다. 주름 개선을 좀 하고 싶다. 피부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특히 건성인 분들, 그리고 40대 이상인 분들, 앱솔루트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앱솔루트 코드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특허가 완료가 되었고요.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선진국들도 많죠. 그리고 향, 저희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제품에 쓰인 향은 바로 투베로사 향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향을 썼냐 물어봤더니 투베로사 향을 2주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요, 이 향을 잊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기억나는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기가 굉장히 강하고 저녁에도 이렇게 향기를 많이 발산하는 그런 꽃이 바로 투베로사고요. 투베로사를 함유한 향은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신비로운 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되게 사랑받고 있는 향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글로벌 명품 향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꽃이에요. 투베로사라는 꽃이. 저희 제품은요, 이 여섯 개 모든 아이들을 3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다 해도 19만 8천 원. 이 앱솔루트 이번 겨울에 꼭 장만하셔가지고 피부 관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2월 이 앱솔루트로 잘 관리해서 내 피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내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솔루트 스킨케어로 10년, 20년 더 젊어진, 어려진, 동안 피부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앱솔루트 소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